오늘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50년대 60년대 설교 제목이죠. 성도들의 삶이란 참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요즘 이 기술 문명이 워낙 요즘 발달돼서 또 이 좀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기본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을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은 꼼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보다는 상대방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상대를 깔보게 되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 세상적으로든 기독교적으로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문제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정말 경청해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어떤 모임에 보면은 곧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모세도 보면은 120년 동안 살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것을 실천에 옮겨 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 모세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꼽십 120년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잠잠히 조용히 열심히 들었다면은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우리가 항상 설교할 때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설교를 실천에 옮겨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7장이지만은 28장에 보세요.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쉐마 사카트라는 잠잠히 들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도 신나지만은 일이 다 마무리되어 갈 때에 참 들뜬다고요.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출발할 때도 들뜨죠.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럼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올 때 얼마나 신나고 들뜹니까?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마지막 결승 테이프 1등으로 들어온 사람 항상 손을 들고 들어옵니다. 환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당시에는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고생이 다 끝났으니까 모세의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강의 끝날 때 조금 되면 애들 아마 성질 급한 애들은 가방을 사잖아요. 책을 챙기고 덮고 이런다고.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 모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경청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직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편설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목이 터져라고 설교한 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이렇게 아마 두 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때때로 자기 의를 드려낼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40일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는 없어졌으니까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하는 짓들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하니까 화가 나죠. 그 둘 돌비를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좀 잘못했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막 다툽니다. 이 다툴 때마다 모세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뿐입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그래요. 12장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좀 잘못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잖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는 모세와 차별되고 지도자 모세보다 내가 낫다라는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결과는 참 고생합니다. 미리암은 문둥이가 됐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이 백성들보다 더 훌륭하고 젠틀하고 순종 잘하고 그런 백성을 만들어 줄게 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은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이 지어서 모세에게 항가합니다. 아론에게 항가합니다. 그때 맞대서 싸우지 않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큰 실수를 하죠. 물 문제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든지 누구든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들을 때에 베드로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는 살기 등등하면서 유대 교인으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예요.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모세만큼은 안 부딪히겠지만 부딪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복종.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 기록된 어떤 그 문서나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콜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리예요. 그렇게 모세의 설교를 경청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밥 먹어라 이러면은 그건 뭐 순종하기 쉽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말할 때는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지만은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은 절대 아멘으로 못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학개서론에도 말씀 첫 번째 대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말고의 귀를 딱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은 쉐마, 알아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들으라는 거나 복종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들어야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고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물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과 대치되는 게 많잖아요. 신약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보면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판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송사거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율법과 배치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에는 발, 손에는 손, 대운대는 대운대 뭐 완전히 그냥 갚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갈라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뿐입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전익가경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니까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안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안 맞고 철학적으로 안 맞아도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묻고 따지고 뭐 이러지 말고 뭐 누가 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건 아니면은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잠히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물론 행하는 거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명령은 십계명과 율법의 61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규례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에요.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것을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그걸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요 사랑의 결국은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선생의 그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조금 할 때 어릴 때부터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모습을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라든지 뭐 루터라든지 이들은 율법주의자의 행위주의자들에게 침물이 나게 질렸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도 물론 믿음을 강조했죠.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형편없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루터의 믿음은 아니고 볼 때 너무나 그들은 그 로망 캐토릭이랑 비슷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옮겨갈 때에 그 열매는 엄청난 거예요. 그 열매는 그 개인들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 주어지고 사회에 주어지고 국가에 주어지는 것은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옮겨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